다음 도항식 AB의 최대 공개수를 G, 최소 공개수를 A로 합시다. 이거 A, B의 최대 공개수 G를 구할 수 있죠. G는 EX-1 하고, 그 다음 X 플러스 1 있죠. 그 다음 L은 다 적어야 되죠. EX-1, 이건 제곱, 최고 좌 적어주고,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도 적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X-2가 되는 거죠. 근데 G분의 L이랬죠, 그죠? 그럼 G가 EX-1, X 플러스 1 되고, L은 EX-1의 제곱, X 플러스 1의 제곱, 그 다음에 X-2가 되죠. 그럼 EX-1은 하나 제거되고,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나 제거되고, 이거는 이거 됐죠? 그랬죠? 이것이 뭐라고?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A3X 세제곱이죠. 자, 결국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A3란 말은 각 상수하고 계수의 합을 말하죠, 그죠?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? 이때는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죠. 물론 다 전결했어도 됩니다. 이게 x는 1을 대입하면은 각 계수의 총합이 나옵니다. 그럼 1을 넣게 되면은 앞에 여기 1 넣으면 1 되죠. 그 다음에 2 되고 요거 마이너스 1 되죠.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.